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지하철역에 모든 빵을 1,000원에 파는 빵집이 생겼는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역사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빵가게에 다가섭니다. 빵 하나에 무조건 1,000원. 이른바 1,000원 빵집입니다. 1,400원인 지하철 요금보다 싼 가격에 절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이곳 천원 빵 가게에서는 하루 3천 개의 빵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가격이 일반 빵집의 절반도 안 되는 건 중간 유통 마진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포털에서는 이달 천원 빵을 검색한 횟수가 만여 건을 넘는 등 꾸준히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빵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달려왔는데 여기를 오늘 알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네, 저 2만 원어치 샀어요. 천원 쇼부로 유명한 이 생활용품 매장도 물가가 본격적으로 뛴 지난 2022년 이후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매장은 전국적으로 1,500여 개까지 급증했습니다. 생필품 필요하면 인터넷이랑 비교해보고 다이소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가로만 우선 찾으려고 많이 검색해보고.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이른바 가성비 찾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